색깔이 너무 이쁜데, 와. 왜? 밖에 가고 싶어? 밖에 가고 싶어? 밖에. 밖에 가고 싶어? 어이구, 밖에. 오야, 서서 걸어 다니겠다. 응? 같이 가. 이렇게 많이 들었나 봐요. 와, 미국 사람 이거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여기도 파이어웍스. 여긴 좀 저렴한 거다. 이게 39불 98. 이거는 79불 98. 와. 이거 뭐예요? 이거 치면서 게임하는 거 이렇게. 운동 되겠네. 탁구처럼 하는 거. 이건 바람나서 하는 거구나. 내가 사고 싶어 하는 건데, 이거 모델 그거는 한 5, 600불, 7, 800불 하는데, 이건 싸네. 아, 이거 지금 50불 세일. 50%? 아, 50불, 50불. 아. 50% 세일은 뭐, 50불 세일. 이건 뭐야? 있네. 애들 많은 집들이라든가 동네나 하나씩 있으면 좋겠네. 애들 파티할 때 좋겠네, 해주면. 이거 이쁘다. 반팔이 좀 이쁘네. 남자 반팔. 이거 괜찮네. 완전 하얗지도 않고. 10불 98. 수박 5불 98. 크네요, 수박이. 지금 수박 샀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롤도 팔아요. 요거는 6불 98. 또 크리스피 들어있는 거. 요거는 7불 98. 요 정도. 먹을만한 가격인 것 같아요. 양도 작지 않고. 크루아상 하나 사야지. 이거를 사? 네, 이거 하나 사요. 아, 큰 게 없구나. 큰 게 없어 산 거야. 그냥 이거 조그만 거. 내일 사. 이것도 20몇 불이다. 와우. 여기에 양배추. 오이 하나 사고요. 오이 진짜 크다. 바나나는 바나나 이 정도 사도 되죠? 파란 거. 여기 해물 믹스.
이게 또 없을 땐 없어요. 그래서 우와 으쌰 이게 하나 한번 더 사가지고 가자. 해물 믹스 안녕하세요. 제가 플라이 낚싯대를 주문을 했습니다. 인생 최초로 플라이 낚싯대를 주문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외국 영화 보면, 미국 영화 보면 멋있잖아요.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흐르는 강물처럼에도 그렇지만 영화들, 미국 영화도 보면은 플라이 낚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멋있어 보여서 몇일 동안 검색을 하던 끝에 드디어 구입을 했습니다. 인생 처음입니다. 모델은 어떤 모델일까요? TF4 NXT 블랙 라벨 킷이 뭐 여러 가지 리뷰도 괜찮고 후보군에 뭐 많이 오비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좀 괜찮아 보여서 샀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XT 멋있네요. 색깔도 되게 멋있네. 단단하게 잘 되어 있고 제 안에 줄도 라인도 다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complete combo예요, 그죠? Fly rod, reel, case. Includes spooling line, leader and backing. Backing하고 leader 라인이 다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티패드하고 뭐 fly 베인만 걸면 되는 거군요. 오 멋있다. 야 꿈에 그리던 저의 장난감을 하나 사왔습니다. 제가 원래 한국에서 온 지가 12년이 됐는데요. 한국에서 낚싯대를 몇 개 가져왔어요. 낚시는 잘하지 못하고 간혹 가자고 하면 따라가는 것이었는데. 그동안에 한 12년 동안 낚시를 거의 안 하다가 이번에 한 플로리다에 사니까 가서 몇 번 갔거든요. 방금도 다녀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도 뭐 잡으면 배라도 아플 텐데 주변 사람들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배는 아프진 않지만 그냥 베스 루어 있잖아요. 오래된 거 그거하고 또 루어로 돼 있는 뭐 DOA인가? 뭐 그런 쉬림 같은 거? 그런 것도 조금 사용하고 했는데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옆에 사람들은 이렇게 그물로 던져가지고 조그만한 고기들을 가지고 이용해서 이렇게 원투 낚시를 해서 잡는데 뭐 맹그로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잡힌다고 하는데 옆에서 잡은 걸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뭐 배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스타일을 전향해서 플라이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짜자잔! 꿈에 그리던 플라이 낚시. 이렇게. 모델은 NXT. 좋네. 여기 주머니가 있어서 와, 딱 이렇게 열 수가 있네요. 와, 이쁘다. 와, 안에도 안에도 이렇게 털 장갑처럼 잘 보호가 되게끔 되어 있네요. 우와 신기하다. 우와 신기하다. 안에가 케이스가 이렇게 있구나. 우와 이게 메인대네요. 줄도 아주 이뻐요. 줄도 색깔이 이쁘네. 아주 색깔이 정말 이쁩니다.
지금 네 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안에가 이렇게 포켓이 네 개가 되어 있네요. 이게 제일 얇은 데고요. 오, 이거 끝이 되게 이쁘게 되어 있네. 끝이 보면 되게 선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어, 색깔 정말 예뻐요. 색깔 아주 좋습니다. 이야, 아주 흥분되는데요. 아주 흥분돼요. 이게 굽 몇 핏이었지? 이 끝에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선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어서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끝에서 두 번째인가 봐요. 끝에서 두 번째. 오, 이거 되게 가이드가 이게 예쁘게 되어 있네. 가이드가. 드러나가지고 보통적인 거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이쁘네요. 이게 이름이 블랙이어서 블랙인가 보구나. 색깔이 끝에는 이렇게 가이드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비틀어 놓은 게 되게 이쁘네. 여기 안에 보면 케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씩 들어가 있고 여기 안에도 되게 예쁘게 솜처럼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돼요. 오, 케이스도 좋고 아주 잘 돼요. 되게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하는 거 봐서 몇 개 중에서 골랐는데 만족도도 괜찮고 튼튼하게 잘 생겼네요. 케이스 색깔도 예쁘고 케이스도 아주 잘 죽네. 예쁘네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와, 역사적인 처음으로 만져보는 이게 바다 되거든요. 이게 웨이시 8이에요. 8파운드짜리여 가지고 바다 쪽에 그러니까 인쇼어 솔트워터 쪽은 이렇게 끝에를 해주는 거 봐요. 뭐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5파운드하고 8파운드를 파는데 5파운드는 좀 클리어 워터 뭐 이런 쪽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8파운드는 바다 쪽에 솔트 워터를 기본적으로 레코멘드 하더라고요. 근데 뭐 바다 쪽에 있는 사람들도 뭐 6파운드하고 7 이런 것도 잘 낫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조금 이제 출렁출렁하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초보들은. 근데 8은 좀 큰 고기들 뭐 이런 쪽에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민물에서도 큰 뭐 베스라든가 이런 쪽에 여기 안에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하나? 잘 모르겠네 나도 뭐가 아 라드하고 다 되어 있고 이게 베이스라고 하나? 그 다음에 라인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리더까지도 다 감겨져 있으니까 리더까지 있구나. 색깔이 너무 이쁜데 와 이거 참 예술인데 우와. 또 기념으로 또 비닐은 뜯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만약 티펫을 티펫하고 하나 정도 사면 내일 새벽에 비치에 가서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비치에 가면 뭐 수녹인가 뭐 타펜인가 뭐 이런 쪽에 것들 많이 낚더라고요. 아침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눈먼 고기가 저한테 걸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좀 단점이 여기에 낚시 바늘을 걸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니 진짜 없네. 사진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니 어허 소리 좋네. 무섭다. 무서워.
한번 쳐다봐.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에코 없다. 에코. 에코. 이렇게 사이에다가 머리 사야 돼? 머리 주고 나가면 끝 나갔다. 끝끝. 세 번 다 돌았으니까 밖에 기소 조그만 녀석이 뭐 3층에 있는 사람들 아저씨들 보고 있어. 나가면 천하무적이야. 모든 개들 뭐 모든 사람들 거의 우리 아파트에 보안관이지. 그리고 아파트 일하는 아저씨가 에코 궁금해가지고.